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6시 반, 쉬는 날 아싸 대학생이 일어나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서둘러 기상해야 합니다. 친척들의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9시. 다가올 거대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얼른 준비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전 7시, 간단한 목욕 재개를 마친 후 가장 먼저 컴퓨터 앞에 앉아 들키면 부끄러운 파일과 인터넷 사용 기록들을 모조리 정리해줍시다. 이 작업은 꼼꼼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칫 하나라도 남겨두었다가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라도 하면, 누나, 이 형 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최소 3-4년은 조리돌림 당하게 될 테니까요. 아, 제 경험담은 아닙니다. 정리 작업이 끝났다면 컴퓨터를 끄고 본체 뒤에 있는 스위치를 오프로 바꾼 뒤 A4 용지에 고장이라 써서 모니터에 붙여두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금방 들통날 수 있는 임시 방편에 불과한 대책이지만 나이가 어린 동생들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7시 30분, 인형, 피규어, 프라모델 등 도난과 파손 가능성이 있는 굿즈들을 대피시킬 때입니다. 사촌동생들은 기본적으로 욕망과 파괴 본능으로 가득한 존재들이라 당신 방에 들어온다면 굶주린 눈빛으로 사냥감을 수색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은 곳곳에 당신의 소중한 물건을 숨겨줘야 합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최악의 경우 당신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당할지도 모르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 누군가 당신의 편이 돼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추석은 친척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잔혹하고 냉정한 야생의 세계. 그곳에선 모두가 당신의 적입니다. 설령 그게 가족이라 할지도 말이죠. 8시. 이제 친척들이 도착하기까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어린 동생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어른들의 공격에 대한 준비를 할 때죠. 당신은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소설을 쓰는 데에 몰두해야 할 겁니다. 갑자기 소설은 무슨 소설이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 곧 있을 어른들의 무자비한 질문 세례를 대비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과정이죠. 제 아무리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어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늘 그대로일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연애사죠.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니? 그러다 평생 혼자 외롭게 사는 거야. 저기 미선이 언니는 네 나이 때 벌써 시집가서 애를 낳았어. 당신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연애를 못해본 걸 알고 있는 어른들은 이번 명절도 걱정이라는 명분하에 당신을 물어뜯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 남자친구를 만들어야겠죠. 20년 넘게 못 만든 걸 어떻게 1시간 안에 만드냐고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남자친구를 사귈 필요는 없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소설을 쓰면 되니까요. 연애 경력은 전혀 없을진 몰라도 망상하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당신의 장점을 살려 상상 속의 본남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대충 잘생긴 남자의 사진을 찾아서 카톡 프로필에만 박아주면 잔소리 걱정은 끝! 남은 시간 동안은 꼬치꼬치 캐물을 친척들의 질문에 대비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처럼 본남친에 대한 세세한 설정들을 짜주면 더욱 좋겠죠. 자, 시간이 됐습니다. 당신은 곧 찾아올 사악한 사촌동생들과 무자비한 친척어른들의 공격을 받아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투를! 이소연! 뭐해? 나와서 밥 안 먹고? 뭐야? 아침 다른 친척들 오면 같이 먹는 거 아니었어? 오긴 누가 와? 시국이 시국인데 다들 자기 집에 있지. 아, 그럼 이번 추석도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렇지 뭐. 에휴. 그러고 보니 이렇게 명절 보는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네. 아, 다들 언제쯤 얼굴 한번 볼 수 있을래나. 그렇구나. 이번에도 우리끼리만. 얘 좀 봐. 옛날엔 집에 친척들 찾아오는 거 그렇게 싫어하더니 막상 못 보니까 또 서운하긴 한가 보네. 누나랑 노는 게 제일 좋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걸로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그래, 있을 땐 싫은 기억밖에 안 떠올랐겠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안 좋은 기억들만 있는 건 아니지. 와자뷰! 개꿀! 바로 로아로 가야지!